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7일은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대기 정체로 인해 먼지가 잔류하면서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호흡기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하루 사이 기온차가 매우 크겠으니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은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 사이로 경기 1도, 광주 7도, 제주 9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 사이로 서울과 충남 18도, 울산 20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충남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특히 한낮 최고 기온 19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으니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건조는 계속되겠습니다. 불시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과 청양 5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14도, 당진 17도, 천안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한 차례 단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낮 기온이 올라 4월 상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서해와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평년보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봄꽃이 예년보다 조금씩 빨리 피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3월 하순이면 전국적으로 화사한 봄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